예민해, 되게. 응? 본인이. 응? 그러니까 잠을 깊게 못 자, 또. 그래서 요즘에는 응. 조금 자긴 자요. 응. 한복 들어오니까 어지러워, 한 번씩 계속. 응? 그 관리 잘해야 돼. 그리고 애한테 자꾸 뭐라고 하면 안 돼. 아이한테요? 응? 근데 자꾸 엄마가 찍어. 잔소리. 아이, 엄마도 옛날에 못 해놓고 애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해. 걔는 되게 보수적이야. 딱, 지가, 그게 인정이 돼야 돼. 응? 근데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한다잖아. 응? 그리고 뭘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있어? 응? 아직은 없어요. 응? 아직은. 원래는 누굴 가르치고 움직이면 좋은 거야, 사주에. 그리고 운동 좀 해야 돼. 예, 살이 쪄가지고. 아, 요즘 살이 한 응. 5kg 정도 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해야겠구나 하고서는 아직 안 해가지고. 해야 돼. 움직여야 돼. 그리고 자꾸 몰라. 엄마는 계획 좀 세워야 돼. 무기력해져, 자꾸. 응? 그리고 약간 우울증도 있단 말이야. 응? 그리고 아빠는 착하긴 하지만 답답할 수는 있어. 손님 좀 보수적인 편이긴 해요. 근데 그분은 근데 정확해야 돼, 이거야. 응? 그리고 스케일이 크지는 않아. 응?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할 수는 있어. 근데 착해요, 그래도. 네, 못 됐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엄마가 더 못될 아, 때도 제가요? 있어. 응? 엄마 딱 싫으면 딱 쏴붙여 버리거든. 응? 그리고 본인 애들은 몰라. 말로만 부부래. 응? 평행선이야, 평행선. 서로 간에. 응? 그러니까 조금 조심은 하고. 그리고 시댁은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시댁이요? 근데 저렇게 서운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제대로 안 모신대. 응? 본인도 제대로 안 가잖아. 시댁이요? 제 조상님 제사 때잘 가? 가본 적이 그거 없어요. 봐. 왜냐면 멀기도 먼데 또 아버님 쪽이 또다 돌아가셔가지고, 예, 네, 맞아요. 가본 적이에요. 응. 결혼하고 한두번 갔나? 본인 결혼한 지몇년 됐다고? 저요? 13살. 오래됐네요. 응? 어디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걸? 예, 네, 그러면 내 자식도 모르는 거야. 예, 막내를 거의 막안 해가지고. 응? 그리고 시부모님 중에 일찍 돌아가신 분 있어? 남편 쪽이 조금 응, 담, 응. 불명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이 길지는 않아. 예, 아버님이 제일 지금 장수하시는 거. 근데 자꾸, 왜냐면 저 집은 꺾이려면 일찍 꺾여, 저렇게. 그래서 그게 산화바람이야. 산바람, 주산바람. 응? 그 남편은 장 관리 잘 시켜줘야 돼. 맞는 것 같아요. 예민해요. 응. 뭐만 조금만 그러면 벌써 탈라. 예, 맞아요. 응? 그 기회 되면 췌장 검사도 해줘야 돼. 그리고 왼쪽 허리가 안 좋아. 이 척추 펴 있는데. 근데 병원 가봤어? 건강검진은 해요. 하고 허리는 30대 초반 그때 안 좋았었다가 이제 병원 다니면서 또 치유해서 요즘에는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무리하면 자꾸 허리로 간단 말이야, 저렇게. 응? 관리 잘 시켜주고. 그리고 4월달, 6월달엔 절대 남편 상갓집 못 가게. 음력이야. 음력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4월달 아니야. 아, 그래요? 아직 3월달이야. 4월에서 6월 4월달하고 음력에 6월달은 절대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괜찮아. 응? 그리고 본인은 운전하죠. 좀 천천히 좀 다녀요. 천천히 다니면 되죠? 응? 그리고 후진할 때잘 보래. 아, 응? 주차할 때 신경 주차할 잘 때. 써야 돼. 특히 5월달하고 9월달. 5월, 9월이요? 응? 그러다 보면 본인한테 그런 게 조금 수가 안 좋을 수는 있어. 응? 이게 음력, 음력. 음력으로. 응? 그리고 아기는 어디다가 시험엄마 삼아서 잘 빌어줘야 돼. 응? 머리는 있어, 똑똑해. 응? 근데 쟤는 안 해. 집중을 안 해. 예, 산만해. 응? 그게 역마살이란 말이야. 머리, 걔, 자, 머리 쓰는 거 봐봐. 안 나진 않아. 네, 뭘 어? 시키면 하는데. 응, 근데 딱 엄마한테 안온 날만큼만 해. 그게 영등 그런 거지, 지는.
왜 뻔히 알거든 지가. 엄마 성격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거는 해. 근데 그 외에는 절대로다가 안 해. 아, 더 많이 하진 않는다. 딱 자기가 할할 만큼. 만큼만. 그러니까 머리 보면은 나쁜 거는 아니야. 근데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단 말이야. 걔는 IQ보다 EQ가 좋은 거야. 그러면 지능이 좋은 거야. 재주가 좋은 거고. 그런 애들은 집중력이 잘못하면 떨어져. 왜? 순간 집중력은 있는데 장타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잠깐 그거 풀어서 넘겨야 되는 거는 해. 근데 이걸 꾸준히 공부해야 되는 건못 해. 지구력이 부족한 것 같아. 운동을 하더라도. 맞아. 그런데 내가 했잖아. 잠깐 습득력은 빨라. 남들보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그런 살이 있으면 애가 집중력이 그냥 잠깐 하는데 장타로 가려면, 공부하려면 장타를 가야 된단 말이야. 요게 잘안 되는 이유가 그런 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어렸을 때 이걸 잘 재워줘야 돼. 재워줘야지 얘가 커서 잘 되지. 응? 그 지금은 어쨌든 엄마가 얘랑 대화감을 많이 해야 돼. 응? 그래야지 제가 높게 되고 괜찮지. 응?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같은 거 배우면 좋아. 그리고 그래야지 이 골반이 틀어졌단 말이다. 네, 저 허리도 안 좋고, 응. 맞아요. 그래서 이거 잡아놔야 돼. 조금 더 나이 먹으면 잡기 힘들어. 왜냐면 산후후유증부터 같이 왔어, 이게. 네, 애기 낳고 응.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때 1년, 2년 됐을 때 잡아줬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렸단 말이야, 지금. 응.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그래서 그런 필라테스나 요가는 내 몸을 교정시켜 주잖아. 응? 그래야지 그런 거 잘하고. 그리고 가끔 술 많이 먹으면 안 돼. 응? 본인은 내안 먹어. 네, 잘안 먹어. 응. 근데 한번 먹으면 네, 좀 많이 먹어. 그 다음날에 죽어. 왜냐면 간이 해독이 안 네, 돼. 숙취가 엄청 이거는 심해가지고. 본인의 아빠 쪽이 그래서 그래. 예, 네, 아버지가 그래서 술 먹고 응. 오시면은 근데 다음날. 아빠도 술은 좋아해. 예, 네, 근데 건강 근데 때문에 못못 드시. 먹어. 예. 근데 이게 본인의 집안 유전이란 말이야. 근데 얼굴 보면 딱 아빠 형상이야. 아, 제가요? 신기해. 응? 그래서 그런 게 본인들한테 안 좋은 거야. 위는 본인 친정 엄마가 안 좋으니까 위가 안 안 좋은 게다 닮아가지고. 좋은 거야. 응, 그게 양쪽에서 오는 게 그게 조상 풍파를 내가, 그래서 이건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볼때 과학적으로. 근데 이런 조상이 나한테 기대는 거야. 응? 근데 이걸 누가 풀어준 사람이 없는 거야, 제대로. 살기 바쁘고, 움직이기 그죠. 바쁘고. 그리고 본인은 입에 재주가 많은 저요? 거야. 응? 그래서 그런 걸 뭔가 배워서 뭔가 남을 가르치고 하면 좋은 거야. 근데 본인도 게을러. 응? 할 때는 다 몰아쳐서 일을 해, 본인도. 네, 할안할 때는 때는 네, 좀 그냥 거기 뭐가 있어도 안 건드려질 때. 원래는 안 그랬어. 저요? 그래도 본인은 정리정돈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했는데 요즘 살이 찌니까 더안 해. 그러게요. 그래도 하긴 하는데 하긴 하자. 할 거는 정확한 거는 해, 네, 할 본인도. 거네요. 밥을 좀 덜해 가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만 잘 해놓으면, 그리고 좀 어디다가 좀집살 생각 없어? 아니요, 저희 작년에 집은 샀고요. 어디다 문서원 하나 또 들어오는데, 나가는 문서는 아닌가요? 나가는 것도 문서니까, 어디 그것 팔고 때문에 싶은 제가 거. 궁금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집을 지금 어디 내놨는데, 집이야, 이게? 아산이요. 아산에? 터미널 쪽에. 안 나가가지고. 이건 가을 되면 이제 문서원 하나 있어. 가을이요? 음력 8, 9월 달. 음력 8월이요? 아, 좀 멀었네. 급하게 팔라고 하지 말래. 아, 천천히. 이게 내년까지는 저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몰라. 부분. 음력 8월, 9월 되면 운이야, 이것도. 예. 그러니까 그때 움직이면 대신 몰라. 1, 2천만 조금만 다운 시키자 아, 그래. 예. 그 정도는 생각은 다 하고 있는데 요즘 또 워낙 거래가 좀 많이 없다 그래가지고. 집은 나쁘진 않은 집이에요. 예. 아, 구조도 괜찮거든요? 안 나와가지고. 올해는 꼭 나갈까요, 나갈 수 그러면? 있어. 그리고
딱 가시면 어디다 한네 군데를 정확하게 내래. 응? 네 군데를. 네 군데? 뭘래요? 부동산에 내. 한아네 군데도 내지 말고 군데. 네 군데를 내서. 처음에 한 여덟 군데를 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안 나와서 이제 포기 상태여가지고 몰라. 네 군데. 가을에 운운 있어도 가을에 그전에는 운이 좀 없어. 힘들고요. 그러니까 그때 움직여서 하면 좀씩 좀씩. 가을이면은 근데 음력 8월이면 10월달, 10월, 거의 9월이면 끝머리. 그때 가야지. 누가 몰라. 어떤 부부가 와서 뭐 신혼방처럼 꾸미면 좋대, 그게. 그리고 집이 튀었어, 본인 집은. 튀인 게 뭐예요? 편하게 튀었다고. 아, 활용적으로 집은 잘 빠진 거야, 예, 그래서. 구조가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안 나, 이제 구축이라 그런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월세로 다시 돌려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집이 나가나 안 나가나. 그래서 운은 있어. 가을 가야지 운서운 하나 들어오니까 그때 움직이면 나쁘진 그럼 그때 그 집이 또안 나가면은 또 미뤄지나요, 선생님? 않아요. 만약에 그때도 안 나가면 그때는 다시 찾아와요. 그때는 부적을 쓰든지 터널에다가 뭔가는 비방을 쳐놔요. 지금 운은 있으니까 네. 기다려보라는 거. 굳이 왜 있을 때 하지 말고 그때 가서 한번 기회 되면 하셔. 알았죠? 그때 자꾸 내놓고 움직이면 그 안에 안 나가면 8월 달까지 아무 징조가 없으면 그때 와요. 그때는 내 구제나 좀 비방 쳐서 팔아줘야 되니까. 운은 들어올 텐데 조금 그럼 부동산 네 군데 정도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천안권에다도 하나 내놓고 천안이요? 아, 난 그렇게 봐요. 알았죠? 네, 네? 열심히 감사합니다. 살아. 애한테 잘해줘. 애기요? 착한데 왜 그래. 알았죠? 하나만 더 여쭤봐. 저희 신랑 사업 조금 그냥 작게 하고 있는데, 큰 돈은 안 돼. 예, 그냥 이제 유지는 무난하게, 되잖아. 아, 지금도 나쁘진 않아. 네, 그냥 이렇게 계속 가지. 아, 그 대신 누구 끌어들일 생각하지 말고. 예. 남편은 그런 스케일이 못 돼. 그돈 갖다 주식하지 말고. 아, 그런 거 할지 몰라가지고, 그런 거막 공돈이 없어서 그래. 근데 열심히는 예, 일해. 열심히는 해요. 근데 그거밖에 안 돼. 자, 그저 자기가 벌어오는 거 그래도 본인들도 먹고 쓰잖아. 네? 아예 작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작지는 않고 그냥 그 정도면 네 본인 식구들 먹고 먹고 남아. 네그 정도 본인. 집만 이제 나가면 딱 일단 가을을 한번 봅시다. 가을이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